네, 오늘 팬미팅은요 일상 마비되는 금지곡의 주인공 레드벨벳. 네, 둘, 셋, 팬미팅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루키의 중독성도 역시 대단한데 모든 파트가 킬링 파트라는 말이 있던데 아이린 씨, 네. 그 중에서도 넘버원 킬링 파트가 있다면요? 저희 레드벨벳의 막내 애교 루키 뿌띠에리의 파트인데요. 지금 네. 보여주세요. 뿌띠. 둘, 셋, 루키, 루키. 뿌띠에리 씨가 귀여운 애교 루키인데 다른 멤버들은 뭐 없나요? 송환 씨? 그럼 네. 전 World Number One K-pop Chart Show M Countdown에 걸맞은 외국어 루키 Red Velvet came back with Rookie. Yeah. 그럼 저는 떠오르는 MC 루키거든요. 네, 지금부터 레드벨벳의 무대까지 쭉 동반 사수하시면은 레드벨벳의 사인 CD를 선물해드립니다. 야, 떠오르는 MC 루키의 진행 실력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 아이린 씨. 저는 반전 매력으로 사투리 루키 오빠야.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뭐라고요? 네, 두 번은 없습니다. 네, 2년 전 발매된 곡으로 음원 차트 역주행에 성공한 신현이와 김루트. 네, 그리고 가요계 루키로 시동 거는 SF9의 최초 공개 무대까지. 네, 그렇다면 역주행으로 차트 꽃길을 걷고 있는 신현이와 김루트의 무대부터 보고 가실게요. 오빠야! 오빠야.